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WS 리프레시. 심광섭 MBN 골드메이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심광섭입니다. 시장이 그 저번에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기가 막히게 전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뭐 그동안 하락이 너무 깊었던 것도 있는데 네. 다행스럽다고나 할까요? 일단 포인트 한번 짚어주세요. 사실은 뭐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PBR 100 기준 네. 이제 거의 하단선 좀 깨지는 자리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자리로 알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이제 바이더딧 전략들을 좀 구사를 하는 것 같고요. 뭐 전반적으로 지금 뭐 미국에서의 긴축 관련된 부분들 어제 미국 시장의 하락 요인들 사실 어제 미국 시장이 좀 돌리는 패턴이 나올 듯하다가 실패했던 게 이제 거의 미국장 마감하기 2시간 전부터 이제 바이든 대통령 연설 여기서 뭔가 연준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 연준의 뜻대로 하겠다 뭐 매파적인 발언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막판에 이제 나스닥이 좀 크게 좀 밀렸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굉장히 그 중요한 변곡점이었습니다. 그 2820포인트 정도 자리가 바로 그 이전에 하단 자리인데 여기를 오늘 깼으면은 정말 우리나라 증시는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도 깨지 않고 반발이 나오는데 오늘 시장을 상승을 나오게 하는 원인들 잠깐 분봉을 잠깐 보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3분봉 보겠습니다. 사실 초반에는 약간 떴다가 쭉 좀 밀렸어요. 밀렸는데 여기에서 10시 넘어서 중국인민은행에서 다시 한번 완화적 스탠스 지준율 0.1% 인하를 추가적으로 개시한다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그대로 멋지게 이런 식으로 빠르게 올라갔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중국의 완화적인 스탠스, 그러니까 참 고민이 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우리 앵커님도 많이 고민하실 텐데 뭐 미국의 긴축, 중국의 완화,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이 스탠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중국과의 밀접한 연동관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오전장은 중국이 살려준 증시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동안에 이제 급락이 조금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기 때문에 뭐 다행이라고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1배가 깨지지 않는 수준에서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 식스팩을 담당했던 강성호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반등이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투자 식스팩 텐션이 오늘 또 남달랐어요. 네, 오랜만에 시장이 오른 것 같으니까 네. 새해 들어서 처음 세 번째? 예. 세 번째더라고요.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네. 지금 3주차가 지나갔는데 뭐 파란불만 보다가 네. 잠시 빨간불이 나오니까 괜찮네요. 진짜 또라이 같은데 너무 좋다고. 저요? 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아, 그럼 이제 뭐 이제 시청자분들의 칭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뭐 저희가 또라이 같아도 시장만 오른다면요. 아, 그럼요. 네, 어떤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첫 번째 새로 고침은 저희가 하면 3일 연속 다뤘었던 내용들인데 114. 저게 이제 114. 어제, 오. 그제 LGES 다음 주에 상장하는 네. 에너지 솔루션의 청약 자금일 텐데 뭐 지지난 주에 기관 청약을 통해서 흥행의 어떠한 뭐랄까요 단초로 봤었고 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너나 할 거 없이 저는 못했지만 거의 다 많이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LGES 청약 자금이 114조 원이라는 돈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네. 좋게 보면 한편으로 이게 이제 내일이면 또 다시 그 환불이 되잖아요. 네. 청약이 안 된 부분들이 증시로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오늘 네. 또 반등이 나왔고 그렇게 보면 뭐 시장의 어떤 조금 뭐랄까요 반등의 그 올라가는 폭이 강해질 수도 있을 텐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뭐 이제 이게 정확하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죠. 모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기대감이라는 거겠죠. 아 110조 원 정도 되는 대규모 자금이 고객 예탁금 형식으로 대기할 수 있다는 뭔가 일말의 기대감들. 그건 투자라는 게 이제 기대 심리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에 대한 부분이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완화적 스탠스가 나올 텐데 이런 분위기가 한 3, 4일 정도 다음 주 FOMC가 시작하는 날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정말로 제대로 들어오는지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언론에서든 뭐든 뭐 데이터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예. 과연 여기서 얼만큼 코스피와 코스닥 쪽에서 뭔가
다시 또 이제 들어올 수 있느냐 이런 분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평균적으로 좀 봤을 때는 한 대략적으로 이제 기관 쪽에서는 한 10조 원 정도 내외 이 정도 자금들이 조금 추가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있다 뭐 이런 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조라고 하면은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치는 뭔가 그래도 지수를 좀 든든하게 방어해 줄 수 있는 역할할 수 있는 좀 충분한 자금이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분위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지금 보면요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호재도 그렇게 나올 게 없고, 예, 그러니까 근시안적으로 봤을 때 뭐 3개월 정도 봤을 때 호재 나올 게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들을 얼마나 완화적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의 양회 관련된 부분들 거기서 어떤 스탠스를 중국이 또 역할을 해줄 것이냐. 사실 두 가지밖에 없는 상황인데 악재는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 관련된 부분에서 뭐 헝다 이슈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부동산 업체들 디폴트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이제 지난번에 제가 중국 건축, 중국 건설 자재 뭐 이런 종목도 보여드리면서 오히려 우상향하는 패턴들 최근에 좀 급등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쪽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뭔가 인프라 관련된 조성들이 지금 중국에서 경기가 좀 뭔가 부양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이제 펼쳐지고 있고요. 이에 대한 분위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확실한 정책적인 분위기가 탑재가 돼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지금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청약 자금 관련된 부분들을 인해서 얼만큼 들어올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한 뭐 한 달, 두 달, 삼 뭐 세 달, 뭐 분기 정도로 단위로 이뤄지는 수급은 아닐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 분명히 강조를 드리겠고요. 저는 스탠스 같은 경우는 변함이 없고 지난번에도 제가 1월 효과 좀 나오면서 만약에 저는 이제 시장에 조금 조정이 나오더라도 한 2월, 3월 정도 그러니까 FMC 그리고 중국 관련된 이제 베이징 올림픽 전후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하락을 좀 염두에 뒀는데 생각보다 일찍 나왔습니다. 일찍 나왔는데 이 박스권 그러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올해 그 코스피 장세는 상단을 넘어가기 힘듭니다. 3,300이겠죠? 여기 넘어가기는 저는 분명히 힘들다고 보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원인은 공매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대규모 IPO들이 250조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카카오뱅크, 그러니까 실제로 8월부터 시장이 굉장히 급락이 나왔고 반등 나와 다시 급락이 나왔던 게 바로 카카오뱅크의 분할 상장, 뱅크라 카카오페이 아실 겁니다. 그 종목들이 조금 수급을 많이 교란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대규모 IPO가 계속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일단 박스권은 우리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상황에서 가격 조정만 안 나오기를 좀 바라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 FMC 뭐 수요일 이 정도까지는 좋다. 하지만 그 이유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수요일까지는 네 계속해서 파란불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란불이 이 증시에서는 파란불은 안 좋은 얘기고 그렇죠. 네. 신호등으로 봤을 때는 녹색 등. 예. 일단 뭐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청약자금 114조 원이라는 금액 자체에 놀랄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조금은 이제 수익이라는 경험치가 쌓인 단기성 자금의 베팅. 그렇다면은 시장이 이렇게 흔들릴 때 과연 이제 계속적으로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할까라고 그렇죠. 생각해보면 네. 왜냐하면 그 짧은 구간에 와서 소위 말해서 수익을 바르고 맞아요. 들어온 자금이기 때문에 또 썰물 빠지듯이 쑥 빠지지 않겠냐. 왜냐하면 두 분도 청약하셨나요? 네, 저는 청약에 받았습니다. 네. 받으셨어요? 저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네. 그때 했다가 결국 안 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두 주 받았습니다, 오늘. 두 주. 균등으로 해서 네. 두 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갖고 온 여러 가지 파급 효과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그래도 시장에서 수익 나기가 어려운데 이건 최소한 그래도 뭐 이렇게 인기가 많다면 거기다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다면 무조건 올라가지 않겠냐. 저도 딱 그 심리. 그러니까 같습니다. 되게 위험한 어떤 이벤트 드리븐인데 안전하게 투자하겠다고 들어온 자금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시장에 자금 많이 있을까라는 그런 퀘스천은 붙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안전하다는 마인드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끝나고 나서 시장이 요새 하도 안 좋다 보니까 현금 보유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 2010년 이후에 제가 한 몇백 개 되는 IPO를 다 조사해서 한 6개월 동안의 패턴을 그려봤더니 놀랍게도 거의 비슷하게 가긴 가요.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 상장하고 한 따상 가고 뭐 이런 흐름들은 있지만
20일 이후에 보면은 거의 다 마이너스였어요. 아. 그러니까 초반에 수익을 네. 확정 지으려는 자금이 많을 것 같고, 그 자금이 증시로 리턴할지는 저도 약간은 캐션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만약에 증시가 아니면 이런 자금들이 10분의 1만 남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조기 때문에 네. 엄청난 자금이잖아요. 이랬을 때는 우리가 어디에 더 코스피, 코스닥 이럴 수도 있고, 뭐 대형주, 중소형주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반등 시 좀 탄력이 강할 건 아무래도 코스닥일까요? 코스닥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도 지금 이제 대형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가다가 못 가고 있고요. 그렇죠. 전반적인 뭐 시크리컬 경기 대형주들도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제 바닥에서 뭔가 올라오려고 막 뭔가 이제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그러다가 계속 좀 막히고 이런 모습이 나오고요. 그만큼 투자 심리 자체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쪽으로 뭔가 대형주는 안 된다라는 인식이 지난 반년 동안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 거기다 이제 또 공매도 기준 자체가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여기만 지금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겠어 해서 대형주는 내가 들어가서 실적이 나와도 이건 재미없을 거야. 이런 이제 심리 자체가 네. 뭔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스 청약이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또 원동력이지 않습니까? 쉽게 해서 좀 인터넷에 이런 얘기가 돌더라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IPO를 받으면 소고기 값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고기 프리미엄이라고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봤을 때는 에너지 상장에 관련된 부분들에 들어가는 분들이 대부분 이 단기적인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 들어갔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고요. 이 자금들이 그러면 수익 실현을 하고 나서 뭔가 차익 실현하고 그 자금이 그 투자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과연 센티멘트가 많이 무너져 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갈까요? 저는 안 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도 오늘 보니까 대주전자재료가 이제 모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나오면서 케바증서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관련된 부분에서 2차 전지들이 다시 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바닥에서 좀 턴하는 모습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위메이드라든지 뭐 게임 뭐 P2E 게임 관련주들, 이더리움 가격 반등 전혀 안 나왔는데 뭐 MS 관련된 부분에서 NFT화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또 올라가고 있고, 그런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다시 한번 메타버스라든지 NFT 쪽으로. 그래서 단기적인 자금들이 코스닥,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강한 이유가 이쪽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신광수 매니저님은 아까 또 2차 전지와 게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네. 또 코스닥에 대거 포진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시면은 잠깐의 이제 수급이 어느 정도 불안감을 해소가 됐으니까 투자 유망주로 봤을 때는 이쪽으로 보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를 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네. 2차 전지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면은. 그러면 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향을 갖고 있는 기업이 낫다는 거겠죠. 오히려. 아.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예전처럼 2차 전지가 뭐 형님 가고 동생 가고 아우 가고 조카 가고 8촌까지 가는 장사는 끝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있는 부분들. LG 에너지 솔루션이 비전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제3의 완성차 업체와 법인 설립하겠고, 그에 대해 유력한 후보가 도요타나 GM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 최근에 그 니켈 가격에 오늘 또 신고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리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에 대해 원자재, 그러니까 자원 확보 관련된 부분들이 글로벌 국가에서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자원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 기업이 누구에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포스코밖에 없겠죠. 포스코. 그러면 이제 셀 쪽에서는 포스코 케미칼도 유일한 좀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에너지 에너지 솔루션 상장 관련된 소재 기업들을 좀 주목하셔야 될 부분들이 전 대표적으로 세 종목입니다. 대주전자재료, NLF, 솔로 수첨단 소재. 오늘은 대주전자재료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예. 레포트 나와가서. 그래서 뭐 24년까지 캐파를 앞당길 수 있다. 뭐 이런 뭐 기대감들이 좀 쏟아지기 있기 때문에, 이제 뭔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빔이 사실 대장이었는데, 이 대장이 네. 약간 좀 바뀔 수 있다는 거겠죠. 시총은 그대로지만, 상승 각도, 기대 수익률이 대장 역할을 좀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메타버스라든지 게임 ETF, 게임 쪽, 이쪽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미 알려진 쪽은 저는 조금 삼가야 되지 않을까,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네오이즈라는 게임 아실 겁니다. 그렇죠, 어제. 네오이즈, 홀딩스 말고 네오이즈죠. 그래서 이쪽으로 좀 뭔가 또 하반기 이 신작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 그리고 메타버스 게임, 근데 아직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 진출을 아직 안 했고 계획만 있는 회사들, 그 기업들이 오히려 기대감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르게 이제 새로 고침 첫 번째는 좀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새로 고침으로 넘어가 볼게요. 뭐 당장의 이슈는 아닌데 조금씩 좀 뭐랄까요? 노이즈, 잡음, 뭐 리스크 이렇게 좀 올라오는데 지정학적 리스크거든요. 네. 바로 북한 얘기도 있지만 사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도 있고 뭔가 글로벌하게 조금은 불안불안한 느낌이 없지 않아 차 깔려가고 있거든요. 네. 오늘 또 바이든 대통령이 1주년 뭐 취임 기념사에서도 러시아를 뭐 강하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경계하는 부분인데 리스크가 굉장히 준비합니다. 뭐 언제 해소될지 사실 아무도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가 한번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해소의 어떤 포인트 아니면 배경 이런 거 어떻게 잡아가야 될까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길어질 것 같아요. 길어질 것 그러니까 같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예측이 가능했던 게 트럼프 대통령 이분이 항상 트위터를 항상 알려주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명확했어요. 맞아요. 관세 더 수입해줘 이러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멘트를 가지고 빅데이터를 해가지고 그걸로 주가 예측하는 월가 해소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것 때문에 주가가 하도 향방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하니까.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대놓고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죠. 대놓고 욕하는 게 난데 뭔가 이제 팔짱 끼고 있다가 약간 좀 이제 뒤로 약간 욕하던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이제 미국과 중국이 좀 뒤에서 조금 뭔가 이제 전쟁을 벌인다, 분쟁을 벌인다 좀 모습이 나오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갑작스러운 또 악재를 찾아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제 조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 금리 인상도 중요하지만은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조금 전에 이제 정치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를 이제 중국과의 미국과의 그런 정치적인 이 관계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딱 큰 틀로 딱 명확하게 갈렸어요. 미국은 긴축, 긴축을 하겠고. 중국은 안 되겠다. 지금의 돈 풀어야 되겠다. 부양책. 뭔가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VS 되면서 지금 뭔가 대결 구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뭐 고민도 있겠지만은 뭐 중국 입장에서 오히려 좀 뭐 미국에 대해서 경제 관련된 부분들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중국이 어찌 보면 인플레이션 수출하는 국가이다 보니까 일부러 돈을 푸는 거 아니냐는 또 칼럼도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그래서 일부러 계속 중국의 PPI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를 계속해서 꺾이지 않게 흐름. 그러면 중국 그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뭐 나오는 게 뭐 지금 최근에 또 북한도 최근에 뉴스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뭐 맞습니다. 1월 말에도 지금 미사일을 한 4번 정도 쏜 걸로 지금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뭐 하도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아직은 조금 뭔가 이런 게 좀 없진 않지만 지금 상황 자체가요. 조금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우리가 조금은 고려해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좀 올라가는 거를 뭔가를 제어할 수 있고 뭔가 제한을 줄 수 있는 게 오히려 지정학적 정치적인 리스크가 발동되면은 이걸로 또 뭔가 시장이 또 충격에 빠질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정들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예.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별다른 이슈는 없고요. 금요일 날 내일 좀 맞습니다. 내일이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된 유엔 안보리 회의가 소집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때 추가적인 제재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북주 보유 중이신 분들은 조금 조심,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또 화상,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미국과 일본의 뭔가 연동 관계를 좀 구축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라든지 북한 관련된 제재 관련된 부분들 또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금 우크라이나 반도 이쪽이 굉장히 좀 많은 지정학적 그 이슈들이 막 주목되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관련된 사태를 놓고 물론 오늘 조금은 러시아가 좀 뒤로 물러서는 행태를 보였는데 담판을 이제 이 회담을 일정을 진행하기로 토요일 날 재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정치적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동반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이런 고민이 많아요. 시장이 여기서 저는 다시 한번 3000선을 넘어가고 이런 패턴이 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근데 여기서 뭔가를 시장의 상승을 억제하는 분위기를 이쪽에서 뭔가 악재가 나오면서 좀 충격을 좀 주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주말까지 일정들이 정치적인 일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내일 같은 경우에는 혹시 모르니까 조금은 현금을 좀 보유하는 전략도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가장 우리가 눈에 띄는 리스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어쩌면 침공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가는 파이프라인이 이제 막히게 되면 아직은 풀지 않은 이제 노스트림 2가 이제 뭐 정치적인 또 싸움의 긴장 끈이 되기 때문에 유럽에서 천연가스를 봐야 될 것 같고 소매 가격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밀가루 가격이 또 뛰면은 빵값도 좀 비싸질 것 같고
위스키도 좀 비싸질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좀 그래서 소매 가격이라든지 천연가스의 움직임도 조금은 봐줘야 되지 않겠냐. 물론 그게 실제적으로 베팅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소매 가격이 올랐을 때 수익이 볼 수 있는 내지는 피해 볼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활용을 해볼까요? 투자 아이디어.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결국은 이제 에너지 부족, 자원 부족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기인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뭐 그러니까 이전에 뭐 리비아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내전 발생하는 요인들도 중동에서도 결국은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물가가 워낙 좀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10년 전에 딱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요 중동에서 내전도 많이 일어났었고요. 실제로 아랍의 봄이라고 있었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뭔가 에너지, 자원 확보에 해가 바로 2022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주요 월가의 투자자들도 결국은 에너지 섹터만 답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에너지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에너지 확보. 네, 결국 뭐 수요가 증가하든 간에 결국은 뭐 공장은 돌아가든 뭐든 하는 게 전기가 필요할 거고 전기를 만들려면 모든 게 필요하고요. 뭐 밀가루도 마찬가지죠. 밀가루도 진짜 여러 가지로 다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밀가루에 대한 상승도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지금 러시아, 미국, 중국까지 해서 최근에 뭘 하고 있냐면 위성을 많이 발사하고 있죠. 위성? 네, 위성 같은 거. 뭐 달이라든지 화성 같은 탐사, 우주 관광. 이 이유가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 우리나라 그 지구에서 뭔가 찾을 수 없는 자원들, 한정되는 자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전기차 관련된 니켈 같은 게, 뭐 지금 연구 논문에는 화성에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논문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자원들이, 광물들이. 그래서 그쪽으로 뭔가 자원 전쟁 관련된 부분들이 우주로까지도 뻗어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방산주도 좋아요. 방산주도 뭐 당연히 우리나라 방산, K방산 굉장히 좋고, 뭐 전차나 장갑차 워낙 좋다고 예전에 한번 제가 쭉 브리핑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뭔가 혹시나 모를 가능성을 대비해서 우주 방산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우주 항공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이 섹터가 좋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투자 유망주로 봤을 때는 딱 한 종목만 좀 언급해드리고 싶어요. 항공 우주도 오늘 좀 좋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그룹주가 좋다고 보시면 되고 하나는 이제 우주 사업부를 아예 부서를 따로 뗐습니다. 나중에 좀 시장이 좀 커지면은 이거를 좀 뭔가 분할 또 상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뭐 우주 항공 기업들 위주로 해서 투자 펀드를 조성하니까 투자금이 무려 145억 달러, 17조 원 규모로 모집이 됐다는 소식이 어제 밤에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이 조금 넘쳐나는 시장에서 뭔가 작년에 이제 뭐 우주 관광 관련된 부분 성공도 했기 때문에 우주 관련된 부분들이 뭔가 좀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단계적인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쪽이 조금 우주 항공, 방산 쪽은 탑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기준점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괜찮은 아이디어네요. 우주로 연결시킨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의 본질은 땅 싸움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자원 확보. 맞아요. 근데 이제 우주는 아직은 이제 미지의 먼 얘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멀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우리보다 더 옛날에 60년대에도 사실은 우주 항공 경쟁이 일어나면서 장기 10년간의 어떤 그렇죠. 생산성 싸움, 니프티 50 장세는 후반에 나왔고 그 전에 10년 동안에 가장 그 불마켓이 여기서 나왔는데 어쩌면 우리가 이런 힘든 구간 지나면 또 이런 장세도 맞습니다. 오늘의 우주 항공의 상승이 좀 보여주는 하나의 시그널이지 않겠냐라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네. 자 그럼 우주 항공 받고 또 PT도 받아봐야겠습니다. 아, 네. 오늘 PT 종목은 또 무엇으로 또 준비해 오셨나요, 신광 선배님? 오늘은 뭐 최근에 제 종목들이 좀 흐름이 좋지 않습니까? 네. 뭐 BNT도 괜찮고 뭐 전반적으로 다 좋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일정 있는 계속 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계속 구사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전기차 관련주를 좀 들고 나왔습니다. 전기차. 네. 아마 이쪽으로 뭔가 우리가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현재가가 7,940원에 저는 실시간에 편입하고요. 그럴까요? 오늘의 PT 종목은 디스플레이 텍이라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편입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딱 명확한 테마입니다. 바로 전기차 충전소 테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전기차 충전기 관련된 부분들 LCD 사업까지 동시 영위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벤트 드리븐 전략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주 금요일날 정말 뭐 미디어 콘텐츠도 일정만큼 너무 많거든요. 네. 금요일날 드디어 이 아파트
의무 보유, 전기차 의무 보유 관련된 비율이 이제 상향되는 게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단기적인 수혜는 기대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은 여기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을 좀 빠르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편입 가격 말씀 한번 드려봤고요. 이때 한번 주가 상승이 이제 전기차 충전소 테마가 한번 한창 불 올랐었죠. 네. 이때 당시 제가 SDP이라는 종목도 한번 소개시켜드려서 멋지게 수익 성공했는데 제2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DP보다 이 종목이 대장 역할을 하고요. 최근 주가 상승이 이렇게 나왔다가 좀 가격 조정이 시장 분위기 때문에 눌렸습니다. 그래서 정배에서 눌렸을 때는 저는 좀 뭔가 콜을 의견을 내린다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좀 설정이 되겠습니다. 빠르게 8,850원 선으로 한 10% 정도 넘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손절 가격은 이전에 전접전 영역이죠. 여기 절대로 깨지면 안 됩니다. 7,300원 선 말씀드릴 테니까요. 8,850원 손절가 7,300원 여러분들 가격 전략 참고하셔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디스플레이텍 목표가 8,850원 손절가 네. 7,300원이었습니다. 아, 저는 이전에 이게 이제 대장주가 될 줄은 몰랐었네요. 네. 디스플레이텍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채팅창에 네. R2308님께서 제 칭찬이 뭐 하나 올라와가지고 오늘 좀 저도 네. 느꼈어요. 텐션이 굉장히 좋았다. 아, 오늘 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채팅 안 하는 아줌마인 나도 글쓰게 하는 정호 하나 특급 칭찬합니다. 이렇게 칭찬 받아갖고 제가 이 텐션을 장이 좋으나 안 좋으나 안 좋으면 적당히 눈치 봐서 조금 사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SS 네. 리프레시였습니다. 두 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